어떤 맛이야? 아무야.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하고 채널입니다. 두 명이서 랍스터 하나 했다가 맥주 네 개, 똠양꿍 하나 이렇게 먹고 65만 2천 동 정도 나왔습니다. 3만원 정도 나온 거예요. 3만원 정도 넣고 이제 어디 발마사지 할 만한 데 있으면은 발마사지 하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또 마지막 날인데 스케줄이 엄청 많아요. 뭐 사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그래야 돼가지고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주말이라서 아우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밤이 되니까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기 빈펄랜드 아까 커피 마셨던 곳에는 라이브 연주까지 해주고 있네요. 내가 다닌 마사지 중에 이런 식의 마사지는 난 처음이야. 의자만 막 이빨이 갖다 놓고 그냥 호텔 바로 옆에 20만 동짜리 1인당 26만 동인데 두 사람 해서 40만 동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만 뭐 잔뜩 갖다 놓고 마사지 해줍니다. 으악! 오케이. 시장에서 망고 하나에 2만 동을 샀는데 여기는 5만 동입니다. 하나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지금 바로 선택자에서 먹는 마지막 조식이 되겠습니다. 쇼핑센터 간다든지 그 패키지방에서 하는 그런 쇼핑 있잖아요. 뭐 어디 좀 한적한 좀 떨어져 있고 한적한 곳에 있는 뭐 그 무슨 뭐라고 하지? 라텍스백에다 뭐 화장품, 그다음에 커피 이런 거 파는 그런데 아마 또 데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들렸다가 이제 저녁 밤비행기 10시? 아, 10시 밤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일정은 되게 알차긴 한데 다음날 뭐 출근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새벽 4시나 5시쯤 도착해서 아침에 또 출근을 바로 해야 되니까 이런 건 조금 힘듭니다. 따로 뭐 룸서비스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카드키 반납하는 걸로 체크하고 끝나고 이제 12시에 가이드를 만나기로 해서 여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뭐 이걸 먹는 거야? 첫 번째 휴식 아니지 우리? 약간 소바하고 그런 비슷한 느낌일 거야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면 넣고 면 적셔야지. 면 적셔서 넣고 야채랑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비스로 한 번 적은 다음에 야채랑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쌈싸 먹으면 됩니다. 고기랑 같이 싸서 사먹기 비싸니까 세대 먹고 뭐 먹고 50원 먹고 꼭 이렇게 붕 떨어진 데에다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선 팔더라. 코코넛 비누? 뭐 그거 두 개 사고 철수합니다. 근데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먹으면서 커피를 하나 팔려고 하나 봐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칼디 커피? 위즐 커피 파는 데인가 보네. 위즐 커피. 야, 시술 엄청 크게 해놨구나. 저희 농장에 커피나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상의 농장이죠. 다 따먹겠죠? 그냥 천기름 농장. 보여드렸고 자 이제 비교시면 이렇게 요거 양은 2.5배 더 들어가서 안 누른 거죠? 조금 요거 조금 드셔도 돼요. 다 드셨나요? 네. 음미하시면서 네 드셔보세요. 요거 다 지금 좀 드시고 나서 제가 드릴게요. 이건 뭐지? 비교시 이건 조금 더 오래 추출된 커피고 조금 물이 더 많이 섞였다고 해야 되나? 맛있으시죠?
싱거운 맛이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다가 연유석분이 섞입니다. 연유석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와인도 드시거나 좋은 와인 드시면 코랑 입이랑 엄청 달다. 계속 향이 머물러. 다른 분들 네 개랑 생각 있으시면 쇼핑 그런 거 마치고 사원 같은 관광지 사원 관광지 두 개 정도 더 들릴 예정입니다. 위즐이라는 축제비동 커피를 보여주고 판매를 유도하고 했는데 원래는 안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렇고 위즐이나 아니면 루아 커피 같은 거 조금 사지 말라고. 왜냐면은 농장 같은 데서 너무 동물들이 힘들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 샀어요.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커피 맛이 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샀습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인 사원 관광. 네, 올라가시고 제가 자유시간을 40분까지 드릴게요. 그 전에 오시면 바로 타고 갈 거고 올라가실 분들 올라가시고 저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 40분까지. 거예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올라가실 때 좀... 향이나 이런 거 팔거든요. 사지 마세요. 네. 엄청 비싸게 팔고 다 그거니까 그냥 올라가시면 되고 저기 길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총높이 24m고 아까 우리 돌아가셨던 뚜껑덕 있죠. 왕복 얼마나 걸려요? 왕복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 40분. 그러면 안 갈 건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왜? 40분까지는 오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사원 건강. 좋은데 오늘? 오늘 이 정도는 좋은 그냥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야. 오늘이 많이 무서워. 학생들 지금 그림 이게 그 사생대회 이런 건가?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본데? 아닌가? 일로 올라가는 건가? 뭐 절하나 보네. 여기는 40%가 불교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천주교인가 봐요. 반바지 입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입구에서 거절당했어. 아니 들어오지 말래. 저기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올라가서 아까 있던 그 큰 불상 그쪽으로 가는 곳인데 40분까지 다녀와야 돼서 시간이 좀 모자란 관계로 앞에까지만 갔다가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15분 만에 사원 하나 순삭.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 잠깐 갔다가 메가다장고 못 만나고 바로 내려온 거나 다름없어요. 다음 관광지로 천주교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선 약 3분간 시간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요일이라 현지인들만 입장시켜주고 관광객들은 입장 안 시키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사진만 딱 찍고 바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관광지를 빨리 도는 게 이게 또 패키지 관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인증샷도 신속하게 찍고 그리고 단 마켓으로 또 이동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후. 가보자. 자, 지금 45분 50분까지. 네. 자, 여기 무슨 대성당인가 봐요. 이 성당을, 대성당을 짓기까지 4,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연이 있는 성당입니다. 이렇게 관광객들 여기서 사진을 후딱후딱 찍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말만 되면 이렇게 뭐 장사를 하나 봐. 저번에 자유일정 때 왔던 단마켓을 한 번 더 왔어요. 근데 15분밖에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 쇼핑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들. 근데 한 번 딱 둘러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주
버섯을 하나씩 사줘가지고 먹기로 했는데, 저는 두리안을 주로 먹습니다. 두리안. 그 악마의 열매라고 하는 두리안. 아우, 냄새. 약간 상한 채소 냄새 나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먹을래? 그렇지. 맛있는 걸로. 입냄새 심한 아저씨의 향기랄까? 근데 맛은 진짜 약간 우유와 요구르트. 바나나에 요구르트 섞은 맛. 먹을 건데. 하준아, 이거 요구르트 맛이거든? 네. 먹을 수 있겠어? 요구르트 맛이야. 이리 와봐. 쭉 먹어, 쭉. 아들, 이리 와봐. 너 빨리 와봐. 어, 요구르트 맛이지. 아, 뭐. 요구르트 맛 아니야? 맛있나? 아니야. 어떤 맛이야? 가루약. 가루약? 가루약 맛인데. 맛있지? 아니요. 한 입 더 먹을래? 아니요, 아니요. 먹지 안 먹어. 아니요, 아니요. 네. 맛있는데? 맛있다고 얘기해? 맛있는데? 난 맛있는데? 자, 마사지 마치고 이제 공항 티켓팅하러 왔습니다. 비엣 항공 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랄까, 속도? 속도가 되게 느려요. 시간이 너무 느려가지고 속터집니다. 속터져. 출국 심사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쪽 공항에 오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저 마사지 40분짜리 가이드한테 패키지 했는데 1시간 정도 마사지 받는 거고 입장 비용은 40불입니다. 로컬에서 받는 것보다 좀 많이 비싼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마사지를 받았는데 시간이 1시간이고 그리고 마사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40분짜리인데 퀄리티 떨어지고 그리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가성비를 떠나서 이 로컬에서 찾아간 마사지에 비해서 얼마나 좋길래 40불이나 하는지 궁금했었고, 그리고 가이드님도 마사지 40불짜리 하면서 뭐 3,000원밖에 안 남는 거지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솔직히 패키지 관광 하면서 이렇게 내 맘대로 다닐 수 있다는 그런 기대나 아니면 엄청 뭐 알뜰하게 갔다 왔다 이런 느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들 남겨야 되는 장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던 아니면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1인당 200불 정도는 구매할 생각이었거든요. 계획은 있었어요. 200불 정도는 뭐 그 안에서 필요한 걸 사자, 가이드를 통해서. 가이드 수수료를 감안해서 조금 비싼 건 알지만 가이드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이드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만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이다. 뭐 마트에서 파는 거는 뭐가 첨가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는 거는 가이드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그런 말들을 항상 붙이거든요. 유기농이다, 믿고 살 수 있다, 화학 첨가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명목에서, 그런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믿고 예약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예약했던 마사지 샵이 비싸고 마사지 수준이 떨어지고 이렇다고 하면 솔직히 이런 마사지 샵은 추천해주거나 상품으로 팔아도 욕먹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머드 온천도 굉장히 조금 취약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분짜리 가가지고 뭐 검증된지 검증 안된지도 모르는 그 흙물에서 같이 이제 막 몸을 닦아야 되고 샤워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몸을 씻어야 되고
남자끼리 갔거나 저만 갔다면 불편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샤워 시설이라든지 그쪽에서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0분짜리 모두 온천 정말 꽝이고 가성비 떨어지고 마사지도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셨다가 잠깐 도와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본인이 알고 있는 검증된 그런 샵이 아니라 회사에서 밀어주는 그런 샵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충분히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가이드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1인당 200불 정도 쓸 생각으로 가는 거고 실제로 손님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좋은 장소나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사파고 그런 관계 때문에 여행의 그 질이 떨어뜨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투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자율정이 2일이나 되고 빈펄랜드까지 하면 자율정이 거의 3일 가까이 되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거의 자유여행에 준하는 그런 여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빈펄랜드는 한 번 정도만 가볼 수 있고 진짜 베트남을 느끼고 싶다면 조금 더 시골 그리고 조금 더 좀 역사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또 새로운 후기 그리고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봬요. 케첩이 이렇게 진하냐? 피가 태피.